자, 최창준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창준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의 타이틀은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결정체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계속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요.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현대 현대 오토 오토 에버. 에버.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재벌이라고 그래요. 재벌. 옛날엔 재벌이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차 그룹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대 오토 에버는 정의선 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주들의 그런 다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냥 뭐랄까 품절주 또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4월 1일자로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 MN소프트 내비게이션 만드는 기업, 현대 오토론 전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하고 흡수합병, 현대 오토에버에서 흡수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지분을 다 흡수합병에서 하나의 그런 현대 오토웨어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CITS와 커넥티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차량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차량에 연결시키는 기존의 방식하고 틀리게 지금은 차량 내부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걸 저장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이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합병을 했을 때 정의선 회장 지분이 9.5% 지분에서 한 7점 몇 퍼센트 지분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배구조 승계 관련돼 가지고 이 현대 오토에버의 그런 시가총액을 올리고 또 올리려고 하려 그러면은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을 좋게 뭔가 사업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마리의 꽁을 잡는 거예요. 꽁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건데 자 품절주죠. 거기에다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슈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기술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을 하면서 이쪽으로 아마 저는 사업 구조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유선 회장의 지분이 많다는데 거기에다 일단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주가 잘 하락하지도 않고 최고가인데 지금 뭐 주가가 얼마서부터 올라왔냐면은 4만 원 정도부터 열심히 올라와가지고 1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죠?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점을 높이면서 이 저점, 이 저점,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강한 기간 조정이다. 강한 기간 조정. 그리고 한번 상승할 적에 다른 그런 현대차 그룹의 어느 그런 기업 주가보다도 굉장히 세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약간 숨 고르기 하는 자리인데 매수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13만 2천 원부터. 13만 2천 원부터 오늘 종가가 13만 6,500원인데 올려서 살 필요가 없어요. 13만 5천 원까지만. 13만 5천 원 이하에서만 사시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 15만 원 잡아드리겠고 만약에 돌파될 것 같으면 이제 올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올립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만 원. 12만 원 제시를 해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손절가가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기업 내용을 다 확인했고 분석했고 이 종목이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더 매수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반도체하고 전장 사업의 그런 정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